힐러를 사랑하는 때 그리워하는 때 아, 요로추원씨. 아, 예, 맞습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신세동 호랭이한테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보자고 한 게 저는 제가 직접 녹음 들어가기 전에 검증이 안 되면 녹음을 하지 않아요. 아, 예. 그래서 직접 한번 만나보고 좀 어떤 스타일로 노래를 하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만나자고 했거든요. 혹시 가능할까요? 아, 예, 예, 가능합니다. 요즘에 너무 흔히 듣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싱잉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좀 바이브레이션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. 아, 바이브레이션이요? 네, 바이브레이션 혹시 본인만의 스타일로 불러줄 수 있을까요? 아, 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작게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. 저희 네, 카페니까 작게 그럼 바이브레이션만 제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, 좋아요. 예, 플라이토스카이의 남자답게 한번. 이렇게도 약해 빠진 나라는 걸 매 힐러를 사랑하는 그리 如果你也想成为下一位爆红创作者，请打开下方资讯栏链接，一起来投稿吧。 그리워하는 때 가슴을 막아도 좋은데? 아, 괜찮습니까? 좋은데? 예. 제 바이브레이션을 유념해서 혹시 대관령 출신인가? 어떻게 하셨습니까? 이게 약간 양떼모짱 그런 스타일의 그런 혹시 랩? 랩으로도 혹시 가능한가? 저 랩도 좋아합니다. 랩도 가능해요? 예예. 예. 그럼 랩 짧게만 한번 들어볼게요. 작게 좀 들려드릴게요. 예. 아웃사이더의 누구보다 빠르게 나는 그냥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과 비트 위에 나가네. 죄송합니다. 좋은데? 죄송합니다. 아, 제가 지금 호흡이 조금 안 돼갖고. 좋은데? 아, 괜찮았습니까? 굉장히 막 크게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. 노래와 랩 스타일은 굉장히 좋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그것만으로 좀 지금 청중들의 본인만의 그 스타일로 귀를 맴돌 수 있게 이런 청중들의 귀를 계속 맴돌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노래가 필요하거든요. 가능한가? 본인? 귀에 맴돌 수 있게요? 네.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번 김상민의 You 아시나요 혹시? 귀에 맴돌 수 있는 그 창법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You 비가 오는 거리에 혼자 버려진 채로 서 있는 날 생각해 봤니?